공연입니다. 자, 성주 참회 한동 매출. 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죠. 자, 성주 참회는 4천 농가예요. 4천 농가. 이 중에 30% 1,200 농가가 한동에 1,000만 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10% 정도가 1,200에서 1,300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1,300, 1,400은, 그리고 이 10% 농가는 언제든지 1,300, 1,400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은 나온단 말이니까. 수량이 이제 구미단가 싸움인데, 이 구미단가 여하에 따라, 시세 여하에 따라 1,300, 1,400이 돼. 그리고 1%지? 400농가. 400농가 정도가, 1%면 40농가네. 40농가. 40농가 정도가 1,500을 해요. 1,500을. 수량 더하기 구미단가가 팡 터졌다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 0.1% 44명, 4명에서 5명 1,600만원 한동에 1,600만원. 이거는 뭐 따로 뭐 얘기할 게 없다. 그냥 이분은 신이에요. 신 어마어마하죠. 이게 성주 참회 매출이에요. 한동 1,000에서부터 1,600까지. 물론 밑에가 있어. 밑에가 7,800 그리고 500 미만. 7,800을 하면 딱 생계가 돼요. 생계 제로제로. 근데 1,000을 하면 좀 더 저축이 돼요. 근데 1,600, 1,500 이렇게 버리면 저축이 많이 돼. 근데 500 이거는 또 저축이 안 돼요. 이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 아무리 뭐든 7,800은 해야 돼. 7,800은 그래야지 이어갑니다. 이어가. 저는 어떻게든 천을 하나 그래요. 천을. 천을 해야지 저축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 30% 정도 되니까 그 1,200 농가? 7,800 해도 뭐, 제가 볼 때 한 2,000에서 한 2,500 농가 정도는 그냥 먹고 살고 돼요. 근데 천에서 한 1,500 농가 정도가 500을 해버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사인을 해볼까? 아, 뭐, 딴 걸 해볼까? 이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성주 참회는, 항제 과일이야, 항제 과일. 왜? 그만큼 재배가 어려워. 대한민국 전체 참회가 만 농가가 안 된대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종자야, 어려운. 이, 그리, 참회를 만약에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과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참회는 어려워. 우리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우리 7,800을 넘어 2,000만 원만 안정적으로 한다면, 정말, 아따, 뭐, 인정, 뭐, 내가 내다는 아니지만, 인정, 그리고,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이 영역까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한동에 1,000만 원. 이거는 돼야 돼. 그래야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때요? 이 수치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틀리진 않아요. 이게 제가 나누는 거 2, 3, 4, 5월, 그리고 6월, 7월, 8월. 자, 이걸 나누죠. 왜? 이 하에 따라 태양이랑 이 열매 품질이 이게 확 차이 나니까. 2, 3, 4, 5는 250에서 300박스. 6, 7, 8은 뭐 150에서 한 200박스. 이 정도. 이 정도는 어떻게 따야 돼? 이걸 따야지만 이 1,200을 넘길 수가 있어요. 1,200을. 자, 성주 평균은 200에서 250박스고 100에서 150박스. 이게 성주 평균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야 돼. 그리고 구미단가를 3만원에서 35,000원까지 올려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폭발적인 매출 되는 분들은 아주 간단해. 수량이랑 구미단가가 팍 올랐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1위. 여기서 더 나가서 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하고. 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선을 넘으세요. 500, 7,800, 1,000 그리고 뭐 1,200, 1,300, 1,500, 1,600. 우리 정주에서 나름 인정을 받으려면 1,200 정도에서 한 1,300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정말 막 아주 뭐 인정을 받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남들을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많이 딴다 이런 느낌도 있을 끼고 시세도 중상 시세, 그 상 시세도 놀 거고 이 정도. 참회라는 게 참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만 참회만큼 오묘한 것도 없고 참회만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 누구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하려면 어느 정도 이 매출이 있어야 돼요. 매출이 곧 행복이랑 안타깝게도 이어져요. 이게 업이니까. 자, 화이팅 합시다. 이상입니다.